코로나19와 독감이 동시에 유행하는 최악의 경우는 막아야 합니다. 코로나19와 달리 독감은 예방 백신이 있어서 대비가 가능한데요. 이를 위해서 무료 예방접종이 강화됐습니다. 연령대별로 기간이 정해져 있으니까 이 뉴스를 잘 참고하셔서 접종 꼭 받으시기 바랍니다. 먼저 강서구는 현재 만 12세까지 해당하는 독감 백신 무료 접종 대상을 만 18세까지 확대하고 어르신은 만 65세 이상에서 만 62세 이상으로 무료 접종 대상 연령을 낮췄습니다. 특히 접종 대상에 몰리는 걸 막기 위해 기간이 분산됐습니다. 오는 22일부터는 1회 접종만 하는 어린이와 임산부가 접종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고등학생은 22일부터 29일, 중학생은 10월 5일부터 12일, 초등학생은 10월 19일부터 30일에 집중 접종합니다. 만 75세 이상 어르신은 10월 13일부터 시작됩니다. 만 70세에서 74세까지는 10월 20일부터, 만 62세에서 69세까지는 10월 27일부터 무료 접종을 받을 수 있습니다. 건강 취약계층인 장애인과 기초생활수급자, 국가유공자도 10월 27일부터 11월 30일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독감 무료 예방접종을 받으실 때는 신분증을 꼭 챙기셔야 하고요. 임신부는 임신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건강 취약계층은 복지카드를 챙기셔야 됩니다. 특히 독감은 코로나19와 증상이 비슷하므로 반드시 독감 예방접종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달라진 점도 있습니다. 지난해까지는 3가 백신만 무료 접종이라 4가 백신을 맞으려면 추가 비용을 내야 했는데 올해는 4가 백신이 무료입니다. 각 대상별로 예방접종을 받을 수 있는 병의원은 강서구 홈페이지나 예방접종 도우미 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강서구 보건소 예방접종실로 문의하면 됩니다.